뭐라고 되실까요? 소용이 없어요. 만약에 부족하면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거, 그 추가 자료는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고, 만약에 더 제가 도와줄 수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렇게 끝내버려야지. 그런 거. 근데 시간도 있고, 모든 강사는 과목에서 한두 가지만 전달한다. 메시지. 안전! 뭐 안전해라 하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안전감이 가장 쉬우면서 어려운 거겠죠.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 죄송해요. 참, 제가 지난번에 했던 걸 제가 여쭤봤잖아요. 이거는 성인학습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쵸. 사는 것도 바꿔 죽겠는데, 지난번에 어떻게 생각해요? 사장님,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그 앵무새를 데리고 골방에 들어가요. 그래서 딱 무릎 꿇고 있거든요. 무릎 꿇고 앉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앵무새 무릎 꿇거든요. 무새야. 설령 그 손님이 막 생겼다고 하더라도, 대놓고 얘기하면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아무도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무새는 뭐래야? 끄딱끄딱끄딱 해야. 그 다음 날, 또 이제 막 생긴 사람이 갔어요. 근데 앵무새가 그 사람 보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거 생긴 사람? 자꾸 이걸 가려. 그 사람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 보면서 어? 한마디 너도 알지? 그 말은 어 팩트 그죠? 그게 뭐냐면 실수한 사람 떠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면 자기 얘기인 줄 알아요. 오빠 이제 내 얘기네. 그러면 그 사람 기분 빠른 거 알겠어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100점 200점인데 주로 많이 하는 답이거든. 히읗 100점! 오랑이! 아, 맞겠다. 히읗 200점! 한 번! 아, 한번 점수 더 해보세요. 800점. 600점밖에 안 돼. 800점. 근데 몇 점이야? 어, 근데 그래도 600점. 우리 이은 선생님. 800점. 600점? 800점. 800점. 선생님. 그게 다 합쳐서요? 네. 아니, 다 합쳐서. 처음 100점 나왔어. 어, 처음 100점. 신기하다. 와. 아, 신기하다. 세우치 좋고. 그래서. 그냥 못 받는 거. 어, 팀에서 보조금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와, 좀 쉬워. 우리 또 선생님 방법을 발견하셔가지고, 이제 큰 얘기는 하나, 이게. 삼색 로프에서. 아하! 연결되어 있네. 연결되어 있다고? 아하! 그래서 그걸 안 주신 거였구나.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 뭘 안 줬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어르신 강의에서, 어르신 강의할 때, 도입 부분에서 어르신 강의할 때 있잖아요. 바로, 예. 어머니, 뭐, 오늘은 뭐, 낙상에 대해서 뭐, 저는 공부하러 올까요? 뭐, 낙상은 뭐, 이렇게 하고. 아, 보이죠? 여보세요. 선생님 예의가 사라졌어. 이건 무슨 얘기야? 그죠? 선생님 예의가 말하자면 이게 예, 순간적으로 그랬잖아요. 그 예전에 우리 배구 장윤찬 선수 아세요? 장윤찬? 배구 선수 뭐 혹시 아세요?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고려 그, 지금 모르지만 고려증권에서 있었어요. 장윤찬 선수가 근데 어떻게 했냐면 외국 시합인데 억울한 판정을 받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그 심판부가 어떻게 되죠? 심판부? 숨이 비쳤어요. TV 비쳤는데 다행히 그 사람들이 그걸 못 봤어. 만약 봤으면 퇴장감이에요. 심판부 욕지니까 그 기억이 난다. 선생님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분명히 아까 이제 선생님 빨간 걸 하셨고 저 파란 걸 했죠. 저 노란 걸 했죠. 다 같이 하나씩 시작. 하나 둘 셋 울어와 이렇게 얘도 동물 빙글어 해가지고 간단해요. 간단해. 이거 뭐 활용도 굉장히 재밌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 칸 만들기 힘드시면 안 돼. 주세요. 없으면서 그거 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하셔가지고. 없어요? 아니 필요하신다. 그리던가 아니면은 우리한테 소개를 할 때 자유형 보내는 딱 공유할 수 있어요. 쓰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 재밌어요. 이것도. 네. 예, 동물 기구도 재밌고, 그럼 나중에 그게 있어요. 이름 기구도 마찬가지예요. 이름 기구는 뭐냐면, 25가지 썼죠?
사람 만들어 놓고, 내가 자기 이름을 한 다섯 개 잡아. 인원 참가한 사람이 20명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25개가 남잖아, 이렇게. 25칸은 자기 이름 정도, 자기 이름. 그럼 20개 남죠. 그러면서 서로 다니면서 인사하고 상대방 이름 적는 거예요. 상대방 적어주는 거, 상대방이. 안녕, 누구야, 나 누구야, 그러면 서로 바꿔 이름 적어주고. 그래서 이름 빙고처럼 해서 가장 먼저 시험 사는 걸 가지고 맞추는 거야. 그럼 먼저 한 줄 빙고, 두 줄 빙고, 세 줄 빙고 해서 가장. 그럼 그것도 순식간에 사람들 굉장히 많이 친해져요.